폭풍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까봐 벌레 기도하는 거, 그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셨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20, 30명 학생들을 모으면 막 물어보세요. 힘들지는 않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학생들이 쭉 삶을 나누거든요. 제 차례가 돼서 제 이야기라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다 웃는 거예요. 왜? 사투리를 쓰니까 웃는 거예요. 말을 하면 자꾸 웃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표준말을 연습하자. 뉴스데스크 다 녹음을 해서 정말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말투를 앵커처럼 이야기하는 병이 생긴 거야. 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그때 생각한 게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막 눈물이 나니까 또 벌떡 일어났어요.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갔어요.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표준어를 연습하자. 그때부터 한석규 씨가 나온 모든 비디오를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더 말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 제 말투가 경상도 언어와 한석규 씨 말투와 인용 앵커가 짬뽕된 국적 불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중연설법이라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봐 제가 그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 교수님께서 5분 동안 이 강단에서 설득 스피치를 하십시오.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질문하래요. 자, 그걸 듣다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기말고사가 자신이 없으니 시험을 따로 내주세요. 그 교수님께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최영한 학생의 말을 들으니 이 말은 분명 표준어는 아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야기해.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있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4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로 상을 받을 수 있다니. 그 다음 때 대상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때를 나갔는데 심사위원 한 분이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채원 학생 이제 토론대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내가 볼 때 채원 학생은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야. 폭풍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까 봐 몰래 기도하는 거, 그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셨구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국제기구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큰 나무가 되면 열방이 이 나무에서 심을 얻게 해주세요가 그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M7을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뉴욕에 있는 문화예술가들과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그림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끝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그림을 들고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이들 마음 속에 어떤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 오세요가 저희 전시의 주제였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hopeless,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구나. 예배구나. 세상에 찌들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힘든 사람들, 이곳에 와서 생명을 보게 해주세요. 이곳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라고 저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시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어요. 가방이 판매되는 제품 옆에 어떤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갤러리에서만, 장소에만 국한되던 것이 이제는 입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큰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강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 언급 금지, 두 번째가 종교 이야기 언급 금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당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2시간 동안 증거하게 해주세요. 10번의 강연이 끝났어요. 인사팀이 저를 부릅니다. 평가서를 보는데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점수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연 평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강연 끝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쫙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계속 서성해요. 옆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 오늘 그분 찾아가 주세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눈 떴을 때 굉장히 기대했어요. 이메일이
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메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희미해졌을 때쯤에 제가 이메일 한번 딱 여는데 그분의 이름이 뜬 거예요. 엄청나게 긴 장문의 이메일이 온 거예요. 강사님이 피드백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시오 라고 들렸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쭉 적어놓으신 거예요. 언제 죽어야지 생각만 하고 자신은 어둠 속에 계속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평가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한 남자가 앞에서 강연을 2시간 동안 하는데 30몇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는데 2시간 동안 강연하는 동안 빛이 들어왔습니다. 강사님은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강사님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됐는데 교만한 제 모습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트 밖을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트 밖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겁나서 물에 빠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팔을 내미사 건져 올리시네. 우리가 보트 밖에 나온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